육지를 오가는 배는 섬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. 오늘만 해도 외출 나온 사위들을 우연히 만났다. 사진이 멋지게 나왔던데. 어디 갔다 오신 길이세요? 제가 광주 갔다 오는 길이에요.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? 아, 뭐 힘이 있어가지고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이게 이 사진이 참 멋지더라.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마주 보고 있는 사진.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계시는 모습. 아버지 미소가 아주. 엄마가 반하셨다고요? 그 미소에 넘어가신 것 같아. 이거 어머니 이제 교동문. 사위가 직접 타이핑해 뽑아온 것. 교동문 축하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어요. 눈에 쏙 들어오는 선물이다. 그날 오후. 내가 할 말은 아니어도 진짜 세련돼 보인다. 사진 안 그래요? 나이에 비하면 안 그래요? 맞아요. 지났더라고요. 이놈아 피자한테 얼굴이 어찌게 다르냐. 안 되냐. 너무도 차이가 많고 많이. 아, 지금. 이거는 소녀 같고 이거는 아주 늙은 망고 같고. 너무 멀어져? 때론 낯선 얼굴. 이 얼굴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젊고 많이 이제 잘 되는데. 돌이켜보면 가슴 저미는 회한도 있다. 야, 나를 보내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가 보고 싶은 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갖고 이 하이도를 건너봤대요. 그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를 못 다니고 노져서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것도 배가 조그만 배가. 그럼 오지게 보고 싶었으면 그 산에를 매일 올라가셔갖고 여기 하이도 건너다 봤었어요.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말만 하면 눈물이 나요.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갖고. 항상 미안해. 나 때문에 고생한다. 이 친구들이 더군다나 다 이렇게 도시로 결혼했어요. 이 세상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닌가.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어쩌면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. 저 사람은 그 마음 한 곳에 비운 자리를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들게 지금 채워줘야겠다.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살았어요. 다음 날. 긴장이 풀린 탓인지 행순 씨 낮잠을 다 잔다. 어제 밤에 그냥 감기지. 잠은 잘 못 잤어요. 잠을. 똑같이 움직였던 수자 씨는 쌩쌩하게 외출 준비를 한다. 당연히 그러고 나오니까 야무지게 되는데 사람이 되게 키가 큰 사람이 허풍이 하고 몸이 안 좋아. 키가 작은 사람이 참으시고. 아무래도 교회는 아내 혼자 가야 할 것 같다. 아들 은혜까지 받고 오시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같은 시간 일하고 같은 시간 잠자는 영혼의 단짝인데. 장로님하고 같이 안 오시고요. 장로님 감기 걸리셔서 못 오셔요. 감기 걸리셨어요? 예, 예.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예. 그 감기 걸리셨구나. 가뜩이나 오늘은 성고영신 특별 예배.
이런 날 혼자라는 건 좀 쓸쓸한 일이다. 오늘 식구가 참 적게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드려서 감사하고요.